자, 2부에서는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퇴계가 있죠. 1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이 있는데, 퇴계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말 그대로 제야에서 양성한 제자들이 많아요. 물론 고려시대의 최충도 그 문화시중을 그 역임을 하다가, 이제 문종이 그 문종시대의 문화시중으로 활약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구제학당을 세워서 제자들을 키웠던 적이 있죠. 그렇기도 하고, 이황의 경우는요, 이게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다기보다는요, 좀그 정치적으로 좀 약간 그안 좋은 쪽으로 휘말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낙향한 적이 좀몇 번씩 있어요. 물론 그 이제 못그 퇴계의 경우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부친상을 당했고, 이제 관직에 나가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인 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하고 나서 과거를 급제를 했는데, 이제 과거 제도에 나가서 중종시대 때 이제 모친상을 당해서 3년상을 치르러 그 3년 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종시대 때는요, 그 명종시대 때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또 죽었어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죽은 것을 핑계로, 사실 그 초상을 지내도 되는데 그거를 핑계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윤원영 편에 서가지고 약간 막 횡포를 부렸던 이기라는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때 이황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 버리고, 이황의 그 형이었던 이해는 이때 유배를 갔다가 죽어요. 유배를 갔다가 죽어요. 그렇고, 약간 그랬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종시대 때부터 이황은 중앙에는 안 나가고 거의 이제 자기 고향에서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조금씩 가르치다가 제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이황 자신은 되게 검소하게 생활을 했지만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먹고 잘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수업을 할 공간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그냥 서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도산서당이고요. 그 도산서당이 확장된 게 도산서원인데, 도산서원은 이제 이황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지역 투자를 받아가지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도산서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황이 이제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안동시 도산면이 고향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제자들을 엄청나게 양성을 한 거야. 너무 오랫동안 고향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한 60대 정도 가서 선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황이 잠깐 홍문관에 대제학을 맡은 적이 있어요. 홍문관에서 거의 그 최상급 관직인 대제학을 잠시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 문제로 결국은 이제 은퇴하고 물러나죠. 그렇고, 이제 이 퇴계의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퇴계의 제자들을 보통 영남학파라고 불러요. 그 퇴계의 제자들이 영남학파이고, 이 영남학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남인이 돼요. 근데 이제 이황하고 퇴계하고 약간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율곡은요, 율곡도 제자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율곡은 사실 퇴계처럼 막 그렇게 막
서당에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양성한 건 아니에요. 율곡은 이제 퇴계에 비해서 일단 생애도 짧았어요. 율곡은 40대에 죽어요. 퇴계는 거의 70다 가서 죽는데, 그러니까 퇴계가 죽고 나서 몇년안 지나서 율곡이 죽어요. 그리고 율곡이 죽고 한 7년인가 8년인가 지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율곡의 경우는 관직에 있는 시간이 조금 많은 편이었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주로 관직에서 활동하면서 좀 그냥 찾아오는 제자들하고 그런 교류하는 정도였죠. 대신에 근데 율곡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이황도 사실 이황은 어디 붕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이황의 제자들이 그냥 어떻게 좀 약간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남인이 된 거고, 교류가 좀 활발했다 보니까. 그리고 율곡 같은 경우도 율곡 자신은 중립이었어요. 다만 율곡하고 좀 친했던 그 송강 정철 있잖아요. 그 관동별곡 썼던 그 정철, 사미인곡 썼던 정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서인이에요. 그래서 율곡과 좀 친했던 사람들이 서인이 많아요. 조식의 제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그 도산서원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도산서원이 세워졌고요. 근데 이제 도산서당이 세워지고 나서 두 명의 그 유생들이 퇴계를 찾아와요. 퇴계를 찾아오는데 정구하고 정인홍이 찾아와요. 정인홍은 나중에 광해군 시대 때그 대북의 그 대신으로 좀 약간 그 전횡을 부리던 그 사람이죠. 그러다가 인조반정 때 제거되죠. 그런데 정구하고 정인홍이 왔는데, 이제 정인홍이 정구가 퇴계하고 나머지 세 명이 딱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마침 여름이었어요. 근데 여름인데 예를 갖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구하고 정인홍이 서울부터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안동까지 걸어와 가지고, 근데 그 여름인데 당시 선비들은요, 여름이더라도 그러니까 선비로서의 그런 옷차림이 약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포 입고 갓까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 중에 정구가, 스승님,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잠깐 도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이왕이 자네 그렇게 하려무나 하고 답을 하려고도 하기 전에 갑자기 도포를 후다닥 벗는 거야. 그리고 갓도 벗고 바로 이제 막뭐 이마에 땀 닦고 막 곁땀 닦고 막한 거죠. 곁땀 닦고. 근데 정인홍은 그냥 그 자세 그대로 그냥 퇴계하고 하던 대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을 농운정사라는 곳으로 보내서 쉬게 했는데, 이제 퇴계가 다른 제자들을 보내봐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정구는 물러가자마자 바로 물로 들어가서, 아니, 바로 그냥 옷 벗고 씻고 있다. 응? 옷 벗고 씻고 있다 하는데, 정인홍은 여전히 앉아 있다. 안 씻고 있다. 사람인데 안 씻는다.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패배를 받는 예식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자로 들어갈 때 스승한테 뭔가 패배를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태계가 정구한테는 그대를 제자로 삼을 테니 뭐 함께 한번 즐겁게 잘 지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인홍한테는
그대는 여기 도산 서당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네.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정인홍은 상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의 인정을 무시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훗날 나중에 관직에 나가서 큰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정인홍은 그 남명 조직의 제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벼슬에 임진왜란 전후로 벼슬에 올라요. 벼슬에 올르는데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러니까요, 의병장 참가하고, 그러니까 그 전후로 관직에도 나갔죠.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이순신이 전사하는 그 시점에 유성룡을 탄핵해요. 그래서 유성룡이 탄핵당한 그 이순신이 그 노량대전에서 전사를 하잖아요, 새벽에. 이순신이 새벽에 전사하고 바로 그날 영의정 유성룡은 탄핵을 당해서 파직당해요. 사탈 관직당해요. 그래서 유성룡은 그냥 그 길로 은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고 이제 그리고 몇년뒤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 정인홍은 개축옥사를 일으켜요.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귀양을 보냈다가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서인시켜요. 결국 그래서 이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키는데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명분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임목대비를 다시 궁으로 환궁을 시켜요. 그리고 임목대비가 지명한 왕은 능양군, 지금의 인조예요. 방송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구는 그 정구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자, 정구. 자, 정구는 이제 이 사람인데 이제 1543년에 태어나서 1620년에 죽어요. 유성룡보단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그 청주 정씨고요, 본관이. 근데 이황의 제자이기도 하면서요. 근데 정구는요, 이황하고도 인연이 있고 조직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구는요, 그 동인이라는 붕당이 생기기 전에 동인의 이론적 지주, 그래서 퇴계 다음으로 정구가 바로 이 동인의 약간 정신적 지주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구의 제자들 중에서는 남인도 있고 북인도 있어요. 남인도 있고 북인도 있어요. 그래서 조식한테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퇴계한테 가요. 그리고 나중에 김효원도 그 동인의 그 정신 그 지도자 중한 명인 김효원도 이두 사람한테 모두 다 배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유재란 때요, 이순신이 그때 서울로 압송됐을 때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고 건의했던 사람 중한 명이 정탁이에요. 이 정탁도 두 사람한테 다 배워요. 그렇고 선조 시대 때 관직에 나가기는 해요, 정군은.
그 관직에 나가기는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통천의 군수로 갔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근데 선조의 형이었던 하릉군이 강원도 통천으로 피신을 와요. 성리학배웠죠, 당연히. 근데 선조의 형인 하릉군이요, 일본의 포로로 잡혀서 치욕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해요.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회령에 가서 막 백성들을 막 쥐어짜다가 오히려 그 거기 백성들한테 그 잡히거든요. 네, 채팅방에서 싸움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고요. 그 정군은 이제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이제 그 공로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고, 뭐, 우승지가 되고, 뭐, 공조 참판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조식이 이제 문집을 내요. 남명집을 내는데, 여기서 서문을 쓸 때요. 정인홍이 서문을 쓰게 된다고 하니까, 정구가 이거를 반대해요. 정구가 그 정인홍이 서문 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인홍의 그런 인격적인 문제를 아마 들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구는 그래서 북인하고는 결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광해군이 즉위한 다음에 대사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임해군의 옥사가 일어날 때 임해군을 용서할 것을 주청하자고 상소를 했다가 고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개축옥사가 일어날 때 1613년에 영창대군을 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역시 안 돼가지고 이때 사직할 버리고 그냥 그 성주, 지금 사드 있는 데 있잖아요. 성주로 그냥 낙향해서 거기서 이제 퇴계가 그랬듯이 백매원 만들어서 유생들을 양성하고 나중에 그러다 죽어요. 그래서 인조 죽었는데 인조반정 때 복권돼서 이조판서에 추증돼요. 뭐 공무원 시험 볼때 세세한 소스에는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조금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고요. 그 정구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퇴계의 제자,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 있죠. 징비록을 쓴 유성룡이 있는데, 유성룡은 이제 정구와는 달리, 정구가 이제 임진왜란한테 강원도에 있었지만, 유성룡은 조정에 있었어요. 전시 재상이에요. 전시재상이고, 그, 원래, 이제 본관은 안동에 그 하회마을 있잖아요. 안동 하회마을이 그 유성룡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의성에서 태어나요. 의성, 그 컬링의 고장 있잖아요. 컬링의 고장 의성에서 태어나는데, 의성이 외갓집이에요. 이제 그 외갓집에서 태어났던 이유는 당시 아빠인 유중령이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갓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유성룡 아빠가 이제 관직이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순신하고 친구 관계가 됐어요. 네, 고맙고요. 그래서 이순신하고 친구 관계가 되고, 그, 20대에 퇴계의 제자로 들어가요. 20대에 그 퇴계의 제자로 들어가고요. 그, 이것도 잠깐 지워야지. 20대에 그 퇴계의 제자로 들어가고, 그, 제자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명종 때 이제 관직에 나가요.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빠의 그 관직 때문에 서울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충무로 살았대요. 그래서 충무로 가면요, 서해길이 있어요. 유성룡 집터가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열입의 그 반란과 관련해서 기축옥사. 그때 이제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그 선조가 좀 아끼던 신하 중한 명이어가지고 유성룡은, 그리고 좀 이게 처신을 잘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동인이 그 이산해하고 정인홍 등의 북이 나고, 그리고 남인으로 분열됐는데, 이때 유성룡은 남인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전후로 우의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좀그 약간 그중 약간 이제 말할 때좀 조심조심했겠죠. 그래서 유성룡은 올라가는 가도는 좋았어요. 올라가는 가도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의정이 된 다음에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권율을 광주 목사에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요. 권율하고 이순신을 추천을 해.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고, 권율은 이제 전라남도 광주 목사였다가, 왜냐면 경기도 광주는 그때는 부사였어요. 목사가 아니고 부사였어요, 거기는. 그 행정구역이 훨씬 더 컸어요, 경기 광주가. 그래서 이제 권율은 이때 1593년에 자기의 그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전라도를 지키다가 이제 전라도에서 조금 북상을 해가지고 행주산성을 지켰죠. 행주산성을 점령을 하면서 그 서울을 탈환을 하는데 그큰 공을 세워요. 왜냐면 명나라의 그 이여송이 저기 벽제관, 저기 그 벽제역 있잖아요. 고양시에, 고양하고 그 파주 사이에 그 벽제 있잖아. 그 벽제에서 패해가지고 길이 막힌 사이에 권율이 거기서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은 탈환을 해요. 일본이 결국 그래서 명나라의 남제는 막았지만 권율한테 지는 바람에 서울을 포기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유성룡은 1500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그 우의정이 돼요. 아니, 영의정에 올라가요. 그 개성에서, 그러니까 피난을 갈 때요, 원래 그 일본에 갔던 통신사 중에 서인 쪽의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동인 쪽의 김성일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 했다가, 그렇다고 임진왜란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조가 개성까지 피난 간 다음에 개성에서 그 영의정이었던 이산해하고 우의정이었던 유성룡을 일시 파직해요. 하지만 유성룡은 그 뭐냐, 바로 복직이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처음에 서인은 이산해만 탄핵해요. 되게 웃기다. 처음에는 이산해만 탄핵했어요. 처음에는 이산해만 탄핵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조가, 야, 유성룡 왜 탄핵 안 하냐 해가지고 본보기로 유성룡도 같이 잘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비변사 도제조 겸 영의정 부사가 돼요. 겸 도채찰사. 그래서 행정과 군사를 모두 총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성룡은 훈련 도감을 이때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미 훈련원이라는 곳은 그
서울 도심에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를 확장해가지고 훈련 도감이 돼요. 그렇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은퇴해서 징비록을 쓰죠. 은퇴한 다음에 이제 징비록을 써요. 근데 이제 이순신이 전사했던 그날, 같은 날, 유성룡이 이제 삭탈 관직이 돼요. 정인홍이 탄핵해요. 그, 전쟁이 끝나갈 때요, 그,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아니, 명나라의 정응태라는 사람이 조선이랑 일본이 합해서 명나라를 치러 간다 하고 명나라 조정에 무고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조선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감 있는 대신이 가야 한다 해서 선조가 영의정 유성룡한테 갔다 와라 했는데, 유성룡이 지금 그 노모의 건강, 그러니까 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언제 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 이유로 그래서 갈 수가 없다. 나름의 명분은 세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핑계로 정인홍이 탄핵을 해버려요. 정인홍이 탄핵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600년 때 선조가 보고 싶다, 다시 와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성룡은 건강 문제로 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고향에서 하회 마을에서 징비록을 써요. 징비록을 썼고, 이제 1604년에 그 하회 마을이 그 낙동강을 완전히 그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피해를 입어요. 거기서 좀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이제 풍산의 서미동으로 옮겨서 살다가 1607년에 거기서 죽어요. 그렇고, 그래서 안동 풍산읍에 가면 유성룡의 묘가 있어요. 근데 유성룡은 부인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죽어요. 그렇고, 참고로 유성룡은요, 그 조선의 왕씨라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유성룡 부인이 전주희씨예요. 그 세종대왕의 아들 광평대군 후손이에요. 그 광평대군의 그 집, 광평대군의 묘가 거기 있잖아요. 그 수서동에 가면 있거든요. 강남에 그 수서동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서동에 그 가로질러서 가는 그 도로 이름이 광평로잖아요. 그 탄천의 다리도 광평교고. 그 광평대군 후손이에요. 그 집하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집안이었으면 그 조선의 왕가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뭐냐, 영의정 부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죠. 권력에서는 왕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왕의 이그 뭐냐 이인자가 되죠. 이인자가 되고, 참고로 그 배우 유지원 씨는요, 그 유성룡의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만 유지원 씨는요, 유운룡의 13세 손이에요. 유운룡이 유성룡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성룡 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회마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올 때,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생일이어가지고 그때 호스트가 유시원 씨가 된 거죠. 아무래도 그 유씨 집안은 맞잖아. 그 집안 사람은 맞잖아요.
그리고 풍산그룹 창업주 유찬우 씨가 유성룡의 12대 손이고요. 뭐냐? 그 유시민 씨 있잖아요. 유시민 씨가요. 그 유성룡의 직계 13대 손이에요. 참고로 유성룡의 집안은요. 장남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대략이었어요. 그렇고 그 하회마을 자체가요. 풍산 유씨들이 전부 다 거기에 모여서 살아요. 병산성은 내가 못 가봤어요. 하회마을은 내가 가봤는데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퇴계편은 녹화를 잠깐 끊고요.